윤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무탄소 에너지 국제 플랫폼인 CF연합 결성을 제안합니다. CF연합은 영어로는 Carbon Free Alliance입니다. 무탄소 에너지 개념과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 그리고 이번 CF연합 추진의 의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탄소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카본 프리 에너지라 불리는 무탄소 에너지는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일체의 에너지원을 지칭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전, 수소, 탄소 포집 저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입니다.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195개 국가는 2015년 파리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오늘까지 서명국의 74%에 달하는 145개 국가가 탄소 중립 목표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주요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는 이보다 늦은 각각 2060년, 2070년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역시 에너지 부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에너지 부분은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가장 큰 배출원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각국이 처한 정책 환경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 탄소 포집 저장 등 이른바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생산해서 활용하자는 쪽으로 수렴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시설이 100% 무탄소 전력만 사용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원전과 같은 무탄소 전력에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기 판매 사업자의 무탄소 전력 판매를 의무화하는 한편 무탄소 전원 확산을 포함한 GX 추진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도 자발적인 무탄소 에너지 확산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에너지 분야 협력기구인 유엔 에너지 주도로 2021년에 출범한 CFE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입니다. RE100과는 달리 원전, 수소를 비롯하여 직접적인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에서 CFE 이니셔티브는 철저히 기술 중립을 추구합니다. 반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는 RE100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국가의 기업들은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이 작고 발전 비용도 주요 국가 비교하면 2배에서 3배 높은 수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캠페인으로 출발한 RE100을 또 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에게 CFE 이니셔티브는 ESG 구현을 위한 선택지가 생겼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CFE 이니셔티브는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RE100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계속 지원하면서 CFE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탄소 중립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 윤 대통령이 제안할 CF연합 출범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탄소 에너지가 단순한 잠재력을 넘어 탄소 중립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탄소 포집 저장은 국제 거래를 위한 공통의 규범이 필요하고 SMR, 수소에너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기술 혁신과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도움으로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디지털 페이 체제로 직행했듯이 선진국들의 힘을 보태면 개도국의 무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차관으로 건설한 고리 1호기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듯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은 개도국의 탄소 감축뿐 아니라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CF연합은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CF연합의 미션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됩니다. 첫째,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민간의 혁신과 투자,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행, 검증 체계와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도국들이 무탄소 에너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논의 기구로서 우리나라의 50여 개 기업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CFE 포럼이 지난 5월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CFE 포럼 주도로 10월까지 국내에서 CF연합 결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후 글로벌 기업,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CF연합 이니셔티브가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CF연합의 출범과 외연 확장에 이르기까지 CF연합의 미션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